어느 나라나 시험 중 부정행위 있기 마련입니다. 필리핀 레가피스 지역의 한 대학이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. 닷새전 올라온 한 영상에선 학생들이 각양각색의 박스를 머리에 얹은 모습이 보입니다.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부터 진짜 헬멧까지 있는데요. 학생들의 취향이 돋보일 정도입니다. 몇 년 전부터 교수가 직접 제안한 부정행위 방지 방법인데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. 아마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보다 저거 만드는 데 시간이 더 들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자 다른 나라의 사례도 이어졌는데요. 시험 중인지 숙제 중인지 알 수 없지만 책상마다 늘어선 하얀색 CCTV가 학생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보입니다. 전 세계 CCTV의 절반이 있는 나라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